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된 이명박이.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? 국가에 끼친 해악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. 이명박의 추억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. 원래 진원 쪽이 오로지 네거티브에만 매달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. 민주당이 왜 저러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 이제는 수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오세훈 후보가 기억을 탓하며 본질 흐리기에 나섰습니다. 오세훈 후보는 자신이 측량 현장에 있었는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고 강변합니다. 그런데 어떡합니까? 그게 본질입니다. 거짓말을 반복하고 뭔가를 감추려고 합니다.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이것은 감추고 싶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. 국민들 앞에서 더 이상 거짓 해명으로 유권자를 기만하지 말기 바랍니다.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된 이명박이 국가에 끼친 해악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. 이명박의 추억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. 오세훈 후보는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약속대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. 원래 진원 쪽이 오로지 네거티브에만 매달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. 민주당이 왜 저러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제 우리 서울의 오세훈 후보 TV 토론회 보셨죠? 어떻게 보셨습니까? 더 보실 것도 없지요? 예,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이런 말도 있고 또 신상필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잘하면 상을 줘야 하고 못하면 반드시 벌을 줘야 합니다.